제가 또 회장이니까 술을 아주 잘 먹지 못하지만 되게 좋아해. 그래서 이걸 한번 맛보여주면 어떨까? 술꾼들은 술을 먹고 다음날 뭘 먹을까? 메뉴 나오는구나. 다음날 쌀국수가 뭔가 되게 개운하고 해장이 되더라고요. 야, 우리 뱀뱀도 좋아하는 쌀국수. 그렇죠. 젊은 애들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젊은 애들이래. 미쳤나 봐. 요즘 젊은 사람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. 아줌마가 다 돼가지고. 아이고야. 아, 진짜 아줌마가 다 돼가지고 큰일 났다 나. 진짜. 젊은 사람들도 쌀국수 좋아하시죠? 그럼요. 다 좋아하죠. 자, 시작해볼게요. 이게 육수 내기가 너무 힘들어. 육수 내기가 힘들다? 네, 쌀국수는. 일단 제일 먼저 뭐를 끓여줘요? 오뎅국은 많이 끓여야 맛있어요. 육수랑 이런 거를 그냥 한 번에 많이 내놓으세요. 저는 2리터 다 쓸게요. 육수를 내줄 건데 파, 생강, 청양고추 투하, 마늘. 이게 육수 내는 거죠? 이게 육수구나. 고기를 넣으면 또 고기 육수가 생각나니까. 저건 이제 샤브샤브용. 샤브샤브용? 샤브샤브용이 얇게 썰어서 국물이 잘 흐르는 거. 간장. 간장도 칼칼칼. 3인가? 3. 3인가? 청아. 청아. 칼칼칼. 도대체 몇 개? 그다음에 치킨 파우더. 저거 맛있어, 치킨 파우더. 그다음에 까나리. 까나리도 많이 들어가네요. 원래 쌀국수에 휘시 소스를 많이 쓰는데 나는 한국식을 할 거기 때문에 까나리 액젓으로 바꿨어요. 케이 쌀국수. 너무 맛이 어떨지 궁금해. 액젓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. 여기에 넣고 고기를 고명으로 쓸 거니까 야채들을 건져내줍니다. 계란을 상큼하게. 보통 쌀국수 먹을 때 옆에 칠리소스 넣고 면을 찍어 드신다면서요? 저는 한국식으로 치를 넣어서 고추도 넣고 차장등표 칠리소스. K칠리소스. K칠리소스라면 혹시? 어떻게 만들까? 궁금합니다. 파프리카, 물고, 양파, 청양고추. 뭔가 고급 소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건고추를 이렇게 좀 불려놨어요. 건고추까지 들어가? 매콤하겠다. 그다음에? 뭔가 오늘 심상치 않은데요. 뭐였죠? 한국에는 김치죠? 김치까지? 이러면 K 느낌이 확 올라가죠. 김치 한 장. 국물. 김치 국물. 들어가야죠. 시원합니다. 네, 시원한. 하나, 둘, 셋, 넷. 식초, 설탕, 케첩, 스리라차. 이대로 믹서기에 넣고 갈아요. 다음에 얘를 고추기름에다가 다진 마늘, 갈아낸 되게 어려운 거 아시면 다 넣고 믹서기에 갈면 끝. 야, 이게 어떤 맛일까? 어째 소스 맛 상상이 안 가네. 야. 이제 쌀국수의 재료가 다 완성됐어요. 자, 쌀국수 완성. 그쵸, 이제 면 넣어야 돼요. 그런데 나는 차장금이니까 가져올게요. 아, 저 뒤쪽으로 가면 뭐 갖고 나와. 짜자잔. 뭐지? 왜? 짜자잔. 뚝배기를 갖고 오는 뚝배기 거죠? 뚝배기? 미리 시켜놓은 찬밥. 찬밥. 면 안 하고 밥으로 한다는 건가?
쌀국수를 한식환 쌀국밥. 쌀국밥? 아 쌀국수 아니야 쌀국밥. 이러면 한국 쪽으로 확 다가오네요. 오지요.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국밥. 해장국밥. 적셔줘요. 따라 버려. 근데 왜 빼죠? 왜 빼? 따뜻하게 하나? 이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. 이러면 이 밥 안에 하나하나를 국물이 배어요. 토렴을 했어요, 토렴을. 이야. 토렴을 한 밥 위에 국물을 자작하게. 여기에 고명을 얹어줄게요. 숙주를 많이 넣으면 숙취해소가 더 되는 느낌이에요. 아, 야, 숙주까지. 역시. 여기에. 자, 고수 친구. 고수 친구. 우리나라에. 숟갈, 숟갈. 어, 깻잎. 자, 고수 친구. 등장. 이건 고수 친구 미나리예요. 아, 미나리. 미나리 시원하죠. 잎사귀를 몇 개 떼서. 마치 고수인 것처럼. 이러면 완전히 또 한국 쪽이다. 이건 완전히 한국 쪽이야. 다 했어. 끝. 야 이거 봐라. 비주얼부터도 너무 예쁘네. 메뉴인데요 이건? 이거 쌀국밥 가게 생기겠는데? 새로운 메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. 너무 맛있겠어. 어떡해?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참 궁금해요. 와 맛있겠다. 맛있겠어. 진짜 맛있어.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칠리 소스 이거는 다대기처럼. 그렇지, 그렇지. 다대기를 해서 하얀 국물을 드시고 싶은 분은 그렇지. 하얀 국물 먹고 그렇지, 그렇지. 마지막에는 빨간색으로. 아, 저 해장이네. 어떤. 야. 저거 나가야 돼. 이거 걸리는 거예요. 매콤한, 매콤하게 확 매콤한. 토마토랑 고추랑 다 섞여가지고 뭔가 최상의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특이해요. 좋아할 것 같아요. 특이해요, 진짜. 너무 훌륭하다. 그 특히 그 K 칠리 소스. 그러니까. 아, 그 조합은 특허 내야 돼, 특허. 특허. 특허까지.